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광고 오셨습니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그 3프로TV를 대표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주요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이었죠? 수능이었으면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게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온 어떤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수능을 직접 보고 온 당사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따뜻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갈수록 스타일이 젊어지십니다. 아니요. 칭찬으로. 예예. 계속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되게 피곤에 쩔어 있는데. 아, 예. 사실 직장인이 이렇게 밤 네. 9시 반에 하는 네. TV 이런 패널로 정기적으로 나오신다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저보다는 그 다른 저희 직원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오시니까 예. 저는 이제 가끔씩 불러주시면. 이렇게 또 나와 아주 기회 잡아서 예. 나오게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또 늦게까지 아, 저야 뭐 직업이니까 저희 또 낮에는 탱자탱자 놀다가 나오는 거지만 이 직장인분들은 8시 출근해서 5시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동료들 다 퇴근하는데 네. 혼자서 9시 반에 나오시려면 그쵸 예 참 힘드시지 뭐 않나 열심히 살아야죠 예, 예. 네. 회사 사장님께 좀 월급 많이 아 그럼 예. 저 대신에 좀 더 아, 예,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오늘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나와서 소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원래 매크로를 얘기하면 항상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게 야 그래서 뭐 그렇죠. 네. 저희 항상 듣는 뭘 사야 돼? 예. 그래서 올라내려. 네. 그 종목이 뭐야? 네. 그리고 않습니까? 이제 국내 해외 주식을 하시는 특히나 네.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팡이라고 부르는 그런 빅테크, 메가캡, 네. 그로스 스탁 이걸 이런 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아, 별로 이렇게 더 얘기하시는 어렵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예, 예. 네.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 올해 상당히 제가 앞에서 되게 좀 비속어 같지만 올해 쩔어 있었던 네,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내년에 좀 더 반영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두에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목하십니까 서두에 하고자 하는데. 예. 제가 또 그 저희가 섹터라든지 예. 네,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네.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 바늘처럼 콕 찍어주시죠. 네. 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비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걸 들 중에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왜 이런 애들이 지금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로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finbiz.com이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은 이제 각 섹터별 뭐 또는 종목별 시총 비중으로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온라인 판매 쪽 관련하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에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이제 ETF가 있거든요. 이제 ONLN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 쪽은 뭐 좀 나이스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가져왔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기 방어 또는 이제 소비재 쪽에서 약간 필수 소비재 쪽으로 엮여지는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뭐 P&G, 에스로더 뭐 잘 아시는 코카콜라 네. 뭐 이런 펩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필수 소비재 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XLP라고 하는 네. ETF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경제 회복, 경기 뭐 리오프닝 이런 관련한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PJ라고 하는 이제 ETF 쪽도 한번 요렇게는 한번 관심을 향후에 지금 소비 시즌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더 지금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올해 기대가 컸는데 사실 2021년에는 3분기에 뿌그러졌죠. 요즘 네. 부진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다시 가능성이 있다. 네, 리바운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 예. 또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비자 이런 쪽과 약간의 또 컨플릭트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렇더라고요. 네. 비자도 또 그러긴 많이 했었는데 빠지고. 예, 그렇게 되면 예. 결국에는 뭐 바게닝 파워라든지 마켓 파워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아마존이 좀 더 협상에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잘 봉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거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난 그래도 소비 쪽이 손이 잘 안 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니까. 네. 저도 최근에 뭘 사야 되나 미국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먼저. 예,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가하고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물가하고 금리는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뭐 기준 금리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경제 성장률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 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억지로 금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못 올리게 하고 네. 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방향성이 같다라고 하면 먼저 치고 간 놈이 꺾어지던가 아니면 뒤떨어져 있는 놈이 올라오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이거 뒤떨어진 금리가 같이 이제 따라가야 할 수순이다. 네. 왜냐하면 경제가 아주 안 좋으면 뭐 야 이거 물가 억지로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네.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엊그저께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략 비축을 좀 풀어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를 낮추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이고 그 에너지 가격 중에 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상당히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제 이제 그런 내용이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도 지금 지난주에 배럴당 $81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선물 가격 기준으로 $7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지금 뭐 석유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평균 생산량을 보니까 10월 달까지 10월 대비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남긴 코멘트가 일단 가격 상승 압력이 좀 낮춰질 것 같다라고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유가와 관련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꺾여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좀 낮춰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낮춰진다면은 이 갭 중에서 금리가 또 오르는 거를 정부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가 좀 내려와서 갭을 좁힐 일은 별로 없을까요? 아, 물가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당장은 네, 당장은 예. 당장은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산과 소비를 봐야 돼요. 어느 쪽에서 예. 만들어내면 다른 한쪽은 이제 쓰겠죠. 네. 소비를 할 텐데 그 관계를 보실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잘 보시면 좋다. 보시다시피 어우. 똑같잖아요. 네. 뭐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똑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이게 정점을 지나가고 있진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습이 만약에 좀 향후에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랑 물가가 좀 내려갈 네. 모습인가요? 그런 예. 조짐들이 약간 보이고 있는 있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예.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예예.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플랫한 모습을 두 달 연속 보이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공급망 네네. 관련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발표된 미국 관련 미국 내에서의 지표들을 보면 공급망 이슈가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항공으로 뭐 물건을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는 이제 해상 운임. 네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라든지 벌크선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BDI 지수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흐리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대신에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약간 고점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 계속 문제였던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물류 대란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한테 줄 수도 없고 또는 공장에서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말은 내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네. 이제 그걸 봤을 때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중에 그 세부 항목 중에 출하,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나가는 그 출하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이 고객한테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이제 인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출하가 증가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인도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물류와 관련한 트래픽 잼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제 시티 그룹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8월 달 고점 찍고 9월, 10월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향후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좀 지표이지 않나 생각이 기대를 됩니다. 해본다는 거겠죠. 네. 예, 예. 너무 높죠. 사실 5% 6%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뭐 저희가 네. 계속 본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 높은 수준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예.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비 관련한 그 항목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이미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에 이제 들어가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지수에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더 클 것이다. 더 높을 거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뭐 대출 금리 같은 게 네. 주택 금리가 아니라 그냥 대출 금리 같은 게 5%를 넘어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5%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더 올라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좀. 근데 워낙 이제 저희가 그 저금리 기조에 이게 그 너무 취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약에 취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예. 상당히 좀 그런 기조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2013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벤 버냉키 헬리콥터 원이라고 했던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너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줄여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당히 소통을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항상 그 아침에 그 모닝 브리핑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항상 그 공교롭게도 그때가 FOMC 회의 딱 끝나는 날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이제 간략하게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시장과의 소통을 되게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 내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이제 2월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더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10월 뭐 11월 초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좀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거다. 아, 이번 주입니까? 네. 후보자를 면접을 봤다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봤죠. 만났습니다. 예, 예. 제롬 파월과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이사 중에 라일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연준 이사를 만나서 여자분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근데 뭐 두 분 중에 두 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이분들의 정책 성향을 보면 아무튼 통화 완화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의 상황이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뭐 수장을 바꾼다라기보다는 기존대로 좀 갈 여지가 크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이 좀 많은 네. 그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달 초에 바이든 대통령과 개별 면담들을 좀 가졌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 그 베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몇 대 몇입니까? 네. 7대 3입니다. 아, 7이 제롬 파월 연장의 연이 높네요. 상대도 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민주당 내 그 진보파 쪽에서 좀 밀어미는 후보이긴 했는데 뭐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의 그 입지가 약간 좀 좁아진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근데 일단 저는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적 구성이 좀 많이 바뀝니다. 아 이게 임기제죠? 네. 연준이 임기제이긴 한데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만하겠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 이사회 내에서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명 정도가 바뀔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12개의 지역 연은 총재들 중에 두 명 정도가 이미 사임을 했고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좀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누가 FOMC 회의라고 하는 회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이 연준 이사들 지금 현재 6명이거든요. 이 6명은 무조건 투표권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12개 지역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 중에 뉴욕 연은 총재만 투표권을 당연직으로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매년 4명씩 돌아가게 됩니다. 4명씩 돌아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스턴과 달라스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약간 성향이 매파적. 그러니까 네. 우리 금리 인상해야 돼. 통화정책 빨리 정상화해야 돼.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임을 했어요, 지금. 네, 이미 사임을 해서 직무 대리 체제로 가고 있고 지금 댈러스 같은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댈러스 연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최대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사 쪽에서는 여기 연준 부의장이라고 하는 클라리다 이분과 랜델 퀄스 이사가 일단은 클라리다 의사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퀄스 이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자기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과 좀 맞는 사람을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 강경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완화적인 온화한 연준이 또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다 합쳐보면은 뭐 은퇴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임기가 다 되신 분도 있는데 다 합쳐보면은 좀 도비시 쪽으로 갈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도비시하기에. 네. 그런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건 뭐냐면 그 가장 그 도비시했던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네, 완화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이분이거든요. 예예. 블러드 근데 총재. 예, 보시면은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완화해야 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돈 풀고 금리도 계속 저금리 유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 이러다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완전 강경파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제가 여기다 그냥 진짜 새빨갛게 해놓고 싶었는데 네네. 이분은 딱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두 번 금리 인상. 저분 내년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죠. 내년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에 두 번 인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약간 영향력이 있는 즉 연은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의 발언을 누구보다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눈에 익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 언론과 많이 나옵니다. 많이 하시는 네, 분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언제 금리 올릴 거야, 이게 네. 얘기가 좀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계획은 내년 하반기 네. 연말쯤에 그냥 한 번 정도 예상을 했다가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스탠스가 바뀌는 게 이게 좀 시기가 9월 이러다가 네. 지금은 6월 7월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한번 보시면 이미 나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언제 올릴까에 대한 그 확률들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 시기가 6월 7월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하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중반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좀 좋은 것 같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더 테이퍼링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금리를 좀 더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내년에 6월 인상 가능성도 이미 50%가 넘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60%, 70% 가까이 6월 네.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물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근데 그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소비가 그래도 좀 계속 좋을 것 같다. 네.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 좀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왜 미국 소비가 올해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주가를 보더라도 네. 이제부터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어떤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보시면 지금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 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2%로 쭉 이제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측치가 있는데 네네. 8%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30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주 네네. 나오는데 그 지표들의 어떤 그레이드를 매겨가지고 스코어를 해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한 건데 8% 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네. 거죠? 예.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라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비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동안 좀 부진했던 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에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의 재고, 그러니까
제품을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쌓아놓은 그 창고가 상당히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고 확충 즉 리스타킹과 관련한 이런 투자 부분들이 향후에 GDP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를 좀 보시면 상당히 8월부터 확장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장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10월달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증감이거든요. 네네. 네, 전월 대비 증감인데 전월 대비 각각 이제 1.7%나 증가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뭐 11월, 12월 뭐 연중 가장 큰 소비 행사들이 또 직결되어 있고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본다면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소비는 상당히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아질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4, 5월, 6월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네. 8월, 9월, 10월 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11월, 12월에 이렇게 더 완만하게 이륙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하나 왜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런 ETF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가파른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0월 달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10% 넘는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검정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식 서비스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좀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검정색 라인은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말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네네.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 미국의 저녁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저녁에는 좀 약간 고급스러운 식당에 네. 가서 예예.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미리 그런 데는 다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약을 할 때 이용하는 앱이 이제 오픈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작년이 아니라 2019년 평수기 때와 비교했을 때 이미 2019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앱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우리 외식하는 값을 이미 2021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네. 넘었을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이는 어떤 음식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났지만 음식료 쪽은 이미 다 실적 발표가 끝나긴 했지만 주요 기업들은 끝나긴 했지만은 그 기업들이 계속 얘기했던 비용과 관련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앞단에 매출단의 성장이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저런 소비 관련 주식들이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임금 상승이 돼서 네.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과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니들이 팔고 싶어도 이제 그만큼 못 팔고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어도 그만큼 못 보낼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비용 상승의 우려는 있지만 지금 봤을 때 매출 상승의 기대가 더 크다. 크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 우려도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경기 회복 속도도 미국 예상보다 빠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이런 소비주들 특히 뭐 인터넷으로 통한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앞에 처음 보여주셨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단은 뭐 개별 종목으로 예, 예. 접근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빅테크나 익히 잘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 외에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뭐 매매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 측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 주식 했던 것 중에 그 가장 눈물 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사실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예.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아마존을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기억했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이 네. 채워줄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에서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그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예,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소비 뭡니까? 심리는 예. 같이 가거든요. 예. 네, 특히 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심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설명력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네. 있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과연 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좀 고민이 계속 되는데 일단은 소매 판매는 계속 최고치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반면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돈을 네, 근데 쓰면서 기분 안 좋은 건가요? 네.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 붙이면 그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네. 소비 심리와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두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지금 중국에다가 전략 비축유 풀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자 이런 네네.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소비 심리도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예, 예. 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디커플링 됐던 부분들이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덩달아서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도 올라올 수 있다. 네. 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소비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도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지금 소비 심리 자체는 위축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이유다라고 네.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계속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그 예예. 부담을 능가하는 소비가 지금 미국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수요, 공급 이런 단에서의 문제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미국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급의 문제를 능가하는 수요가 이미 있다라고 보는. 네.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뭐 석유 공급이라든지,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면은 저 소비 심리도 좀 올리고, 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 하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네,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소비주 올해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하반기 이후에 어떤 비용의 상승의 문제로 인해서 그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는데요. 과연 지금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정책적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과연 하반기 이후에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좋아진다면 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